사장님 배고파요. 맛있는 거 많이 있어도 다 먹어. 여기 정원에는 제가 42살에 이사 와서 21년 동안 꽃과 나무 그리고 차나무를 심어서 가꾼 정원이랍니다. 그래서 수소나 봄에 한 5,000평, 그 다음에 여름에 수국이, 가을에는 칸나하고 다양한 식물들이 정원에 꽃이 핍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수국 종류가 한 20가지 정도, 그 다음에 수소나가 한 20가지 종류로 꽃이 핍니다. 그래서 사계절 꽃이 피는 정원이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국이 정말 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름다운 수국 정원을 볼 수 있고, 저희는 원래 요리사거든요. 그래서 요리하다가 꽃과 나무를 좋아해서 25,000평을 땅을 사서 지금 21년째 가꾸는 중입니다. 아침에 산책할 때 저희 집에 한 바퀴 산책하면 3,000보 걸어요. 그래서 아침에 산책하면 많은 꽃들이 피어 있고 계절마다 달별로 다른 꽃이 있어서 무척 행복합니다. 여기 차밭은 저희가 21년 전에 여기 땅을 이렇게 평평하게 전지해 가지고 밀가루로 이렇게 라인을 그려서, 이게 달팽이 모양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렸을 때 놀았던 놀이의 하나의 모습인데, 씨앗을 두 줄로 심어서 21년 동안 갖고 있는 이렇게 녹차밭이랍니다. 근데 전체 모양 보니까 참 특이하게 생겼네. 네, 사람들이 이제 여기 뭐 미로처럼도 생겼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처음에 구상할 때 양쪽 귀가 달린 달팽이 모양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면 아주 예쁩니다. 네. 여기서 체험도 하고 녹차도 따고 다양한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포토존도 하고. 사장님 좋아요. 사장님 좋아요. 네. 꽃아 예뻐. 아, 꽃도 예쁘다고. 네. 일단 조금. 이 친구는요, 원래 이름이 쿡이래요. 나이는 42살. 우리 이제 2년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벌써 60년 넘게 살았는데 이 큰 면적을 누가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저희 아이들은 3명 있는데 다 이거 안 한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좋은 친구가 원하면 이걸 물려줘야겠다 싶어서 이 친구를 베트남에서 2년 전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선발해서 우리 집에 와서 후계자를 하려고 지금 일도 가르치고 언어도 가르치고 2년 됐는데, 아주 또 부지런하고 또 착실하고 아주 제가 믿을 수 있는, 이 정도면 우리 골망태를 물려줘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와이프랑 애들이랑 다 데려와서 여기서 공부하고, 이 친구 꿈이 애들을 대학을 한국에서 보내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이 친구 정도 되면 이 골망태를 물려줘도 문제가 없겠구나 생각에 지금 열심히 아주 착하고. 저 와이프 안 보고 싶어? 와이프 보고 싶어? 와이프 꽃 좋아해? 와이프 꽃 좋아하냐? 꽃 좋아해? 네. 엄마도 좋아해 꽃? 엄마 꽃 좋아해? 이렇게? 딸은 꽃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해요. 네? 좋아해? 와이프 언제 오는 거야? 그래서 와이프 언제 와? 와이프 좋아해. 와이프 한국에 언제 와? 몰라? 몰라. 이 와인 동굴은 저희 아들들 둘이 하고 6년 동안 직접 한 동굴이고 손으로 직접 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m고요. 직선 거리로 50m, 양쪽 사이드가 50m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된장, 막걸리, 와인 등등을 숙성시키는 공간입니다. 옆에 꽃도 보이네요. 여기는 지금 여름에 수국이 여기다가 사진 포토존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온도 습도가 일정해서 아주 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습니다. 근데 바깥에는 엄청 더운데 바깥에는 지금 35도인데 여기는 지금 15도로 아주 쾌적한 시원한 공간입니다. 추워요. 15도입니다. 네. 여름 피서지가 따로 없네. 네, 여기 오시면 그냥 간담이 서늘합니다. 여기는 수국이 핑크색으로 사진 찍으라고 포토존을 만들어놨습니다. 아, 이쁘네요. 네, 꿀이랑 간장이랑 저장하는 공간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깊이가 한 1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랫동안 잘 보관하려고 지금 간장, 소금, 된장 그런 것들이 저장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엄청 많은데요. 네. 이 안에 뭐 저 보물 이런 것도 그 많이 숨겨 놨겠네요. 한번 보여줄까요? 예. 지금 보시면 이 항아리에 소금이 지금 한 20년 가까이 저장돼 있습니다. 이야, 이게 20년 된 거예요? 네, 이걸 요리하면 정말 맛있습니다. 간수가 쏙 빠져서 아주 소금이 그냥 달짝지근합니다. 여기에 찹쌀 40kg를 이틀, 3일째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지금 술냄새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맛있는 여기는 온도가 일정해서 보통 기간이 한 열흘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술 맛이 아주 상큼합니다. 막걸리가 다 되면 이렇게 마지막 단계 이렇게 해서 이런 색깔의 막걸리 와인을 드실 수 있습니다. 색깔이 이쁘네요. 예, 이게 피팅 막걸리 와인입니다. 아, 이 색깔도 이쁘고 맛도 기가 막히고. 끝내줍니다. 야, 우리 보성아. 네? 오늘 맛있는 거 해 먹자. 토종닭 해신탕 시장에 문어, 전복, 토종닭 사러 가. 보성이 어떤 거 좋아해? 소고기. 소고기? 네. 비싸. 네. 소고기 비싼데. 비싸. 비싸. 근데 이름이 보성이라고 지었어요? 원래 이름은 쿡이에요, 쿡. 쿡인데 예, 제가 예. 이름을 지었어요. 보성이 처음으로 왔으니까 보배로울 보이룰성 해서 보성. 또 성씨는 제 성신가니까 신씨를 따서 신보성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한국에 살려면 이름이 있어야지 않을까요? 쿡 그런 것보다 신보성. 보성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신보성 좋아. 신보성 좋아?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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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닭이 생각보다 되게 크네요. 예, 완전히 토종닭입니다. 전복도 이렇게 굵은 놈 넣었어. 닭, 전복, 녹두. 아, 요즘에 금어기라 싱싱한 낙지가 문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냉동으로 된건 낙지. 아주 맛이 끝내줍니다. 여름 보양식입니다. 냄새를 없애는 엄나무, 순, 이파리. 이거 좀 가려야 될 것 같은데. 사장님, 배고파요. 맛있는 거 많이 있어도 다 먹어. 사장님, 조금. 알았지? 와우. 와. 고생 많이 먹어.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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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조심 조심. 아, 보성아, 얼른 많이 먹어라. 야, 응. 많이 먹어야 돼, 먹고. 야. 이게 음식이 이제 해신탕 맞죠? 네, 네. 다 된 거예요? 네, 지금 먹으면 됩니다. 여름을 잘 나라면 일로 앉아. 일로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잘라서 먹어. 맛있겠다.
아. 이거 뭐야? 베트남? 베트남? 응. 백두어. 백두어? 응. 낙지. 낙지. 응. 잘라. 이거 뭐라고 나? 백두어? 백두어. 한국? 낙지. 낙지. 산자락에 수국이 많이 피해가 있거든요. 7월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피고 지고 반복하기 때문에 날씨 상황 따라 가지고 8월 초 그때까지도 수국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꽃도 가꾸고 꽃밭 속에 사시는 것도 좋은데 가끔 외롭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럴 때도 있죠. 사람인데. 그래서 저희 집에 많은 친구들 있지만 저랑 같이 이렇게 평생 살 사람 있을까요? 전 좀 성질이 못나가지고 웬만한 사람 맞지 않아요. 저랑 이렇게 좋은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뭐 그것 또한 인연이 있으면 있을 거고 없는다 하더라도 굳이 뭐 서운해할 필요도 없고. 평소에 사람보다 꽃을 더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이 좋겠죠. 아무리 꽃이 아름답다고 사람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여기 지인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숙박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예약하고 오시면 묵어갈 수 있고요. 정원도 관람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와인도 한잔하시고 음식도 나누고 아주... 여기 올라오니까 경치 너무 좋은데요. 네, 좋죠. 우상아 예뻐? 예뻐. 예뻐? 꽃만 예뻐. 꽃만 예뻐. 오래오래 이쁘게 잘 살자. 응? 네.